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저는 여변석입니다. 그러면 SMR? SMR 같은 경우가 나쁘게 얘기하면 원자력계의 꼼수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워낙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조그만하게 만들어 보자. 조그만하게 사고도 규모도 훨씬 더 작지 않겠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들.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입지가 좋은 데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의 군을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또 많이 모여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규모로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안정성 문제도 조금 해결되고 탈탄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정도면 좀 괜찮나?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말로 제가 꼼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분산 에너지원의 뭐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로 유명한 이제 테라파워 그리고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뭐 이렇게 SMR 실제로 설계하고 실증 사업에 들어간 데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급 세단으로 유명한 롤스로이스가 이제 SMR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사님 생각에 우리나라도 탈원전이 가능하다 못하다? 탈원전의 문제는 정말 의지의 문제예요. 정치적인 해법인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대통합을 해서 우리도 핵 위험에 조금 없는 세상 좀 살고 싶다 그럼 탈원전 하는 거고 그냥 있는 데를 살지 저렴한 전기도 좀 쓰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대로 다만 그거는 좀 있는 거 같아요 탈원전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 전력 구조상 석탄을 뺀다면 원전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뭐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원전에 사망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 아직 한 5, 6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SMR로 나와서 분산전원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0%가 조금 안 되는 원전 비중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지 벌써부터 탈원전을 독일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냥 있는 원전을 갑자기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에너지를 경제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답은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뭔가 대체제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없애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원전은 사회적 악이다. 뭐 이렇게 뭐 낙인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뭐 탈원전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 일단은 뭐 그렇다면 먼저 원전 산업을 일단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부터 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원전 수출이 잘 되니 이거를 뭐 산업적으로 조금 키우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해봐야 되니 뭐 육성을 좀 해보자. 아니면 대형 원전은 좀 그래. 일단 있는 것까지 잘 운영하고 수출할 거 하고 SMR로 빨리 넘어가자. 아니면 야 원전 아무리 그게 뭐 좋다고 하니 그냥 때려치자. 이런 거를 그 뭐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이 자세히 좀 국민들한테 좀 묻고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원전 수출한다는데 별로 문제 없는 뭐 요즘에 뉴스들 보면 좀 알겠죠. 뭐 미국이랑 웨스팅하우스랑 뭐 특허 소송 걸렸다. 근데 그거는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 두바이 원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줬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분명히 합의가 될 텐데 아쉬운 점은 그거죠. 소송을 제대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의견인데 의견은 있지만 이제 실행을 잘 안 하는 거죠. 뭐 사실 예전에 웨스팅하우스 그냥 사자고 했다면 말 웨스팅하우스 싸요. 금방 살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이번에 아마 두바이 수출하는 거 그 정도의 기술 자문료를 주고 하는 걸 아마 합의가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청신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뭐 러시아,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정책적 기류도 좀 있다 보니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바이 이후에 두바이 원전 수출 이후에 원전 수출이 없었던 거는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원전 자체 신규 원전 건설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러시아랑 중국이 다 헤쳐먹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러시아랑 중국이 엄청 저렴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진출을 못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헐값받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받고 뭐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 하고 뭐 영국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원전 수출 유럽에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해야 돼요. 도시바가 영국에서 수출을 하다가 그걸로 망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원전 건설 기간을 뭐 한 10년을 잡잖아요. 뭐 20년, 30년 되는 건 다 반사예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 그만큼 다 손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막에서도 공기를 맞춰줬는데 그 유럽의 땅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해도 두바이 사막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뭐 이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바이 수출을 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 못했어요. MRO도 우리가 다 못 가져왔고 기술 특허료를 빼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는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에 엄청나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에너지 이야기가 있는데 에너지 이야기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에너지 이야기가 국제정세랑 합쳐지면 조금 들을만 합니다. 오늘 근데 첫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드 설정 좀 다시 하시고 시청자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도 눌러도 됩니다. 구독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